저는 세례성사에 대한 제 체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례성사를 받는 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세례성사를 이렇게 받기까지 그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좀 늦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고, 초등학생인 저는 좀 세례를 이제 그때는 받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세례받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셨고, 또 성당에 나가게 하려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어머니의 바램대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당에 절대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오히려 좀 이렇게 반항적인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사는 고장은 전라북도 김제시 면소재지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이제 성당에서 본당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공소였습니다. 당시 본당 신부님께서는 이제 주일날 오전에 본당 미사, 주일 미사를 봉헌하셨고, 오후 3시에 저희 공소에 오셔서 공소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당시 공소는 이렇게 의자가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마룻바닥에 그저 이렇게 그 방석을 이렇게 깔고 미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좀 불편했고, 또 난방도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공소 미사는 어린이 미사가 아니죠. 그냥 어른 미사로 봉헌되었기 때문에, 당시 어린이인 저는 미사에 참여하는 그런 동기가 이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런 외적인 환경 때문에도 미사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미사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은, 그 주일날 오후 3시에 거행되는 미사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주일날 오후 3시는 당시 저희 동네 온 어린이들이 마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재미있게 노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일 미사 3시와 이렇게 겹치는 그 상황이 저에게는 참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중시 여기시는 저희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저는 불만스럽게 이제 미사에 참여하곤 했죠.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주인 신부님의 미사 강론이 길어져서 미사가 늦게 끝나는 날, 저는 이제 절대 성당 미사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래도 미사 끝나고 이제 마을에 돌아와서 다른 친구들과 좀 어울릴 수 있었는데, 그날은 강론이 길어져서 이제 다른 어린이들과 다른 친구들과 제가 이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화가 난 마음 때문에 아예 성당에 이럴 바에는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성당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일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머니 손에 붙들려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날 이후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침에 놀러 나갔다가 점심 식사하러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오후에 성당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가 혼내고 또 매를
때리면 몇 대 맞고 그걸 견디는 편이 낫겠다. 저는 후자를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주일 미사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주일 점심 때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저녁 때 이제 실컷 놀다가 집에 와서 어머니께 혼나고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어머니께 대항을 했고 결국은 몇 주가 지속되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이제 저에게 항복하셨습니다. 이제 성당 나가라고 하지 않을 테니 주일날 점심밥 먹으러 들어오너라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성당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그 공소가 이제 본당으로 승격이 되어서 주인 신부님께서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본당 신부님께서 아주 젊으신 분이셨는데 청소년 사목을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노래도 잘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과 재미있게 놀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 본당 신부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를 호감 있게 대하셨고 또 이렇게 다정스럽게 저를 쓰다듬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갑자기 성당에 다시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찌 보면 그 신부님, 본당 신부님 뵈러 이제 성당에 나가기 시작은 했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고 또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때라서 열심히 성당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제가 인근 도시에 있는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제가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골 본당에 자주 오지는 못해서 또한 열심히 제가 본당 생활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